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하는 작업대인데, 여기 이제 그 책상같이 생긴 테이블이에요. 근데 너무 빨강색이라 조금 질리기도 하고, 너무 강렬한 색이라 조금 느낌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인트는 없고, 이 젯소하고 바니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흰색으로 색칠을 해주려고 그래요. 바니쉬 칠하면은 비가 와도 이제, 그게 그, 방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젯소를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바니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페인트는 생략하고, 젯소 두번 칠하고, 바니쉬 두번 칠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깨끗이, 테이블을 닦았고요. 이 테이블을 원래는 깨끗하게 닦고, 고운 사포로 이렇게 조금 문지르고 나서, 요거를 칠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간단하게 작업을 제가 하는 거고, 어차피 테이블도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붓은 원래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거 칠할 때는 스펀지 붓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일단 해볼게요. 얇게 한번 칠하고 마르면 위에 덧칠하는 걸로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부 할때 이렇게 말이 없어져요. 여러 번 칠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장마는 이렇게 한반도에서는 물러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마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여러 아이가 물음병으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속이 상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잘 관리하면서 잘 여름에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칠하고 다시 돌아와서 1차로 한번 이렇게 칠을 해줬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마르면은 두 번째 칠을 해줄 건데, 아직 조금 덜 말랐거든요.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칠을 할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색 작업대였는데, 색칠 작업이 전부 다 끝나고 이제 말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됐고요. 바니쉬도 세번 이상 칠했기 때문에, 방수라든지 기타, 튼튼하게 잘 마감이 된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 화면을 지켜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 이 테이블이 작업된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칠을 전부 다 마감을 하고, 바니쉬까지 세 번을 칠했기 때문에 방수나 기타 이렇게 물건을 올려놔도 튼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분갈이라든지 기타 언박싱이라든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네,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